연초부터 쉽지 않은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벌써 다음 주면은 미국 증시에서는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에 우리 증시에서도 증권사들이 바쁘게 이 증권 관련된 4분기의 실적과 관련된 리포트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사용했던 판매비라던가 혹은 관리비들이 모두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 보다는 변동성에 유의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받은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리포트를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향 조정을 받은 종목들 공교롭게도 모두 반도체 쪽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SK하이닉스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4분기의 실적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매출액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도 38% 증가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적자는 이어지겠지만 3분기보다는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낸드 부분의 적자 축소폭이 시장 예상보다는 부진하다라는 점이 아쉽기는 했지만 이 공급 조정 그리고 판가 상승으로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AI와 관련된 수요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DDR5나 HBM 쪽, 이 고성능 메모리 쪽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SK하이닉스가 큰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또 여기에 전략적인 공급 조절뿐만 아니라 판가 상승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의 실적 개선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자체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목표 주가는 17만 원 선까지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주들 장 초반에는 상승을 보이다가 윗꼬리를 달고 장 후반에는 다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29% 내림세 보이면서 13만 6,400원 선에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는 어떨지 가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3만 6,5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덕전자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비메모리 패키지 업체로 올 한 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00억 원대로 전분기 대비는 1% 오름세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현재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117억 원을 기록하면서 3분기 대비해서는 700%가 넘는 수익성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4분기의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으로는 메모리 패키지의 매출 증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모바일 쪽 수요가 많이 회복이 되면서 MCP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또 서버향 DDR5 전환도 믹스 효과로 연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비메모리 쪽에서도 매출 증가가 포착이 됐는데 이 비메모리형 FC BJ 같은 경우도 매출 증가가 이어졌습니다. 4분기에 매출액이 500억 원을 넘어서면서 3분기 대비해서도 4% 정도 매출 증가가 이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비메모리 쪽에서 매출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옵니다. 올 한해 매출 같은 경우는 3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 전반적으로 전체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정도로의 힘이 커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PCB 업종 안에서도 현재 최선호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5천 원 선으로 증권사에서는 올려 잡아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전장에는 0.8% 오름세 보이면서 28,600원 선에 마쳤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1% 추가 상승 예견되고 있습니다. 28,9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